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심 생태공원으로 100억 원 넘게 투자된 익산 소라산 공원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 백신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제 경기 침체에 따른 전북 지역의 수출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으로 조성한 도심 생태공원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들과 차별성이 없는 데다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멀리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 안에 어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온갖 잡초가 무성합니다. 땅바닥은 매트가 깔려 있고 쇠석으로 단장돼 있습니다. 몇몇 수생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지만 연못에는 물고기나 곤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말 국비와 시비 110억 원을 들여 준공한 익산 소라산 생태공원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 습지를 조성하고 야생 꽃과 풀을 심어 시민들이 즐겨 찾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인간이 훼손한 자연을 저희들이 복원을 해서 다시 인간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지만 5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막대한 예산만 투입했지 정작 생태공원의 면모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야외 놀이를 위해 단순히 찾는 데만 그치고 있으며 보고 배울 수 있는 생태 학습장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강조하는 익산시가 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잡풀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싹 뽑아줬으면 좋겠고요. 물이 안 맑아가지고 이끼가 막 이렇게 뜨고. 뒤늦게 야생 곤충과 물고기를 방사하는 행사를 치렀지만 생태공원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에는 역부족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복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가 발표한 서남대 의대 폐과 방침과 관련해 이준식 장관을 항의 방문하기로 하고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오늘 개원하는 가운데 전북 의원들의 상임위 쏠림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국회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교육문화위의 새누리 정운천, 국민의당 이용호, 김종혜 등 3명이 신청했으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교문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여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위에도 정동영, 안호영 의원이 희망해 상임위 두 곳에 의원 6명이 몰릴 경우 지역 현안과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전북에 꼭 필요한 농해수 위원장 대신 교문위원장으로 밀렸으며 예결위원장으로 기대를 모은 이춘석 의원이 탈락하는 등 각 당의 전북 홀대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가 재정 기여자를 다시 공모하지 않고 오는 24일까지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내기로 했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학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정상화 계획서와 현 재정 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이 마련할 새로운 계획서를 함께 검토해 오는 20일 이사회를 거쳐 제출 시한인 2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도내대학 총학생회장과 부총장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 데 이어 오늘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법제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또 국회 토론회와 3당 대표를 만나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를 위한 공조를 요구하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의 공급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백신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부터 백신 접종실은 밀려드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생후 1개월 이내 마치는 BCG 백신 공급이 달리자 접종 장소가 한 곳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6월 달도 바뀌었다고 해서 뭐 선택할 여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 데리고 왔어요. 가까운 곳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의 경우 백신은 완산 덕진 진료실과 평화보건지수에서 맞을 수 있지만 이달부터는 BCG 접종은 완산 진료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접종일도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으로 제한됩니다. 예약을 하셔야 돼요. 혹시 아기가 언제 태어났어요? 국가예방접종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마다 백신 확보가 어렵다 보니 지금은 외지인보다는 지역민 위주로 접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용자들 불편이 커졌습니다. 본인이 이제 아직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쯤 해서 이제 약이 아직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나는 며칠 날 미리 예약을 해서 맞추겠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백신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전북 지역의 수출 감소가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북의 수출액은 지난 2011년 128억 달러에서 4년 뒤인 지난해 79억 달러로 38%가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같은 기간 충북은 수출이 오히려 25% 늘었고 인근 광주 역시 14%가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수출 증감은 -5%였습니다. 전북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열악해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10개 시도의 교통복지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북은 교통수단 보급률이나 사고율 모두 낮게 평가돼 종합순위에서 9위에 그쳤습니다. 도의회 송성환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관광객 증가 등으로 지난 5년 새 전주 지역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비교해 지난해 일반 폐기물 발생량은 34%, 재활용 폐기물은 21% 증가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비재활용품이 섞인 비율도 2011년에는 33%였지만 지난해에는 45%로 크게 늘어나 분리배출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 소식인데요. 기후변화와 함께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한라산의 구상나무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도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MBC 박주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중턱 해발 1600m의 고지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나무들이 하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름난 구상나무. 한라산 고지대의 800헥타르 규모의 숲을 이루고 있지만 이미 절반가량이 말라 죽었습니다. 구상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소나무 같은 다른 나무들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많은 기상현상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많은 개체가 죽도록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라산 구상나무의 고사 실태를 확인한 뒤 전문가들과 현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장은 올해 안에 고사 원인을 분석한 뒤 맞춤형 보건 전략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유전 형질을 갖춘 구상나무를 교배한 후계목을 만들어낸 뒤 생육에 적합한 보건 지역에 심겠다는 겁니다. 기술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잘 마련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가치 있는 구상나무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한라산 구상나무 복원과 조리대 제거에 투입되는 국비는 100억 원.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면서 구상나무 숲 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혁신도시로 인한 도내 지방세 수입이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은 298억 원으로 지난 2013년과 비교해 4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 혁신도시의 지방세 수입은 부산의 7% 수준이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지난 2014년 추락사고로 한 명이 숨진 송천동 대송 장례식장 앞 지하보도가 전면 폐쇄됩니다. 전주시는 송천동 지하보도가 보도폭과 전기, 장애인 시설 면에서 지하보도 시설 기준에 맞지 않다며 이달 안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송천동 대송 장례식장 앞 지하보도는 옛 35사단 병사들이 사격 훈련을 위해 전주 대대로 이동할 때 사용했지만 사단이 이전한 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올해도 돈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41%로 돈의 평균 상승률 4.53%, 전국 평균 상승률 5.08%를 크게 밑돌았으며 지난해 3.25%에 이어 2년 연속 돈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경영 여건 악화로 지역 내 경기 상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그동안의 적폐에 대한 정상화 요구가 높아지는 모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부실 사학으로 자주 지목되어 온 서남대 의대 폐과 방침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가 남원에서 근무할 무렵 갓 부임한 검찰 간부가 남원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며칠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말했던 사람이 당시 서남대 이용화 총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용화 서남대 총장은 부실 사학 운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남북 지역에 몇 개의 학교를 세웠지만 학생들의 납입금은 물론 학교 건물을 지을 때도 건설업체를 직접 운영해 자금을 빼낸다는 얘기 등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가 세운 학교마다 유리창도 제대로 없고 책상마저 부족한 실태 등이 당시 카메라 출동 등에 고스란히 방송돼 전국적인 악덕 사학 운영자로 부각되기도 했었죠. 그런데도 이용화 씨는 자신의 인맥과 학연을 총동원해 그 어렵다는 의과대를 서남대에 끌어왔으니 낙인은 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서남대 의대 역시 임상병원조차 제대로 없어 학생들이 광주 지역 이곳저곳 병원을 옮겨다니며 임상 실습을 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이용화 씨를 중심으로 한 구재단의 의대 폐과 방침은 악덕 사학 운영자의 무능력에 대한 자기 고백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구재단과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남대가 제대로 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재단이 영입돼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학과를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만 그동안의 부실을 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개혁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재정기여자 발굴도 오락가락하는 무능력한 현 운영진도 이제는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네, 월요일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백제대로 모습 보고 계신데요. 오늘 아침 안개가 약하게 껴있고 현재 비가 조금씩 내리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교통 흐름은 다른 요일에 비해 일찍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상 소통 잘 보이고 있고요. 지방도와 국도도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안기를 이용한 기계식 모내기가 일반화된 가운데 정읍시에서 손모내기 재현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완주군이 삼립 후정리 일원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인 손모내기 체험 행사가 정읍시 이평면 세곡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유기농 비건 주관으로 진행된 손모내기 행사에는 정읍시 공무원과 서울 녹색소비자연맹, 정읍자애원 장애우 등 80여 명이 참석해 농민들의 수고와 옛 향수를 느끼고 풍년농사를 기원했습니다.
진정한 유기농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끼리 봄소 직접 보내기를 함으로써 유기농을 실천하는 계기라 생각돼서. 완주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환경부에서 선정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삼례읍 후정리 일원에 2018년까지 52억 원을 들여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도시가스 공급기관에 판매하고 부산물은 퇴비화해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벽화마을도 조성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영웅인 고 박노규 준장의 흉상을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건립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오수면에서 태어난 박노규 준장은 6.25 전쟁 이화령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전사한 동료 시신을 업고 후퇴하거나 적군 시체 천여구를 묻어주는 등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검도계의 거목인 조병용 선생을 기리는 제24회 조병용 선생 추모 남원 국제검도대회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남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 등 6개국에서 2,100여 명이 참여해 초등부, 청소년부, 여자부, 일반부 등 17개 단체전과 개인전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교육청이 올여름 폭염특보에 따른 학교들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해 체육수업 같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단축수업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 학부모들에게 신속하게 연락하고 본청과 지원청에서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산 지역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한 보건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만 13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회 접종에 18만 원가량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여성암 예방에도 도움이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만 19세 이상 전주시민 가운데 10명을 공개 모집해 다울마당 위원으로 위촉하고 토론을 거쳐 관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해제 시설과 단계별 집행 시설을 분류하는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의 명칭이 종전의 솜리문화예술회관으로 환원됩니다. 익산시는 마동에 있는 옛 솜리문화예술회관이 분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어양동의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과 혼동을 주는 일이 많다며 솜리문화예술회관의 명칭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옛 명칭으로 되돌릴 예정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치료를 받다 신체 화상을 입은 당뇨병 환자 A씨에게 병원에서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뇨병으로 감각이 둔한 A씨는 지난 2013년 전주 시내 한 병원에서 양말을 신은 채 적외선 물리치료를 받다 발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재판부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도 병원에서 화상 예방에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는 오는 16일 도청 공연장에서 하버드대 아카펠라 합창단 크로코딜로스 초청 콘서트를 엽니다. 이봉기 피아노 독주회가 17일 예인음악예술전문학교 예인홀에서 마련됩니다. 담쟁이회가 오늘까지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세 번째 회원전을 갖습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정크 아티스트 박인선의 개인전이 내일부터 19일까지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수묵화가 홍성녀 초대전이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6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선운산 도립공원 생태숲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주 MBC 베이비 페어가 16일부터 19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모레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기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내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국인의 인문 정신과 참다운 행복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군산 아카데미가 모레 시청 강당에서 송내관, 송용진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오후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1도, 전주 30도 등 27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